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가 간밤에는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는 하루가 됐었는데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그동안의 상승과 비교했었을 때 건전한 조정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오늘도 체크인을 통해서 한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좀 보실 텐데요.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약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동 문제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실타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휴전 협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진행된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월 연설과 관련해서 이 달러 환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달러는 떨어지고 엔화 환율 역시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 함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일라이릴리 자사의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으로 강세를 띄었었고요. 그리고 어제 장마치고 실적 발표를 했었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역시 본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중국의 3대 자동차 회사들 큰 폭의 밀림을 보여주게 되면서 캐짐에 대한 우려 계속 이어졌고요. 마지막으로 보잉 역시 개별적인 악재 속에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선 HBM과 관련해서 SK하이닉스에서 계속되는 호재입니다. 어쨌든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 그런 전략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 그런 소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 특히 일본 쪽에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답니다. 구체적인 안건이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될지 지금 국내에서는 언제들 만날 용의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전반적인 이런 불확실성은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3,000달러까지도 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리포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목표가 하향 조정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게 하향이 되는지를 좀 알아두고 가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교촌 F&B가 되겠습니다. 자,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따지고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 살짝 혼조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4분기를 기대해보자라는 관점의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쪽에선 한화 솔루션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품질은 인정받고 있지만 아무래도 매크로 이슈가 아직까지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꾸준히 수입을 하고 있다는 곳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행 쪽에서 모두 투어가 되겠습니다. 티몬 위메프 악재도 여기 겹쳐져 있고요. 또 수요까지 더디게 되면서 앞으로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회복을 위한 열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제히 약세를 좀 띄게 되면서 그동안의 상승세를 뒤로 하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다 8거래일째 상승을 타고 있다가 9거래일 들어서게 되면서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시장에서는 차익 매물이다. 그리고 숨 고르기 장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에 예정되어 있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은 신중하게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날 다우 지수 0.1, S&P 500 0.2, 그리고 나스닥 지수 0.3%로 약세를 보여줬었고요. 중소형 쪽에서 대형보다 조금 더 많이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헤드라인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식이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어제 나온 날짜지만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이 전당대회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틀째 진행 중이고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5차 범위 내에서 또다시 앞선다라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가 입소스 여론조사의 내용을 맡긴 결과를 따르면요. 양자 구도로 보면은 49대 45로 이기고 있고요. 다자 구도로 봤을 때에도 47대 44로 해리스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이 주요 경합 지역에서는 여전히 박빙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선거 인단수에서도 270대 268로 불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면서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음에 시장은 주목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트럼프 트레이드로 얘기가 됐었던 에너지,
금융주들이 부진을 했었고요. 미국의 국채 가격이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이 반락하게 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중동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되겠습니다. 협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모습인데요. 이 하마스가 현지 시간으로 20일 자신들이 휴전 협상에서 후퇴하고 있다,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한 미국과 관련해서 비난을 하면서 휴전 중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하마스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제시받은 내용은 지난 7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와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기반으로 당사자들이 만든 내용을 뒤집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러리스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새 조건을 미국이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는 있지만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는 초점을 맞추면서 유가의 하락세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시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달러 가치가 연일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집계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각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달러 대비 유로화의 가치가 0.38% 올랐고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도 0.34% 올랐습니다. 그리고 엔달러 환율이 0.84%나 떨어지게 되면서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가 역시 껑충 뛰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되면서 CME 패드워치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 9월 금리 인하 폭은 50BP, 빅컷이 25% 확률로 늘었고요. 25BP는 75%로 살짝 줄어드는 부분으로 책정됐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에서 또다시 한번 호재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주자인 일라이 릴리가 되겠는데요. 이 잿바운드가 2형 당뇨병 위험 환자들의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을 94% 이상 낮췄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강세를 띄었는데요. 이날 일라이 릴리가 3% 넘게 종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시간 내에서는 살짝 밀렸습니다. 주당 $94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입니다. 이 사이버 보안 업체가 되겠고요. 어제 장마치고 실적 발표를 했었고 긍정적인 내용에 따라서 오늘 본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분기 실적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으로 내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요. 장중 종가 기준으로 7.1% 강하게 상승하면서 $370 근처까지 올라가는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어두운 쪽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샤오펑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3대 또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손실이 예상보다 적기는 했는데 경쟁이 좀 심화되고 수요 감소가 예상을 하회한 이런 수익 전망을 나타내게 되면서 크게 밀렸습니다. 5.9% 밀렸고요. 이날 샤오펑뿐만이 아니라 니오라든지 리오터 역시 5-6% 동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잉 보겠습니다. 이 자사 비행기 777X 모델과 관련해서 지금 구조에 균열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날 장중에 많이 밀렸습니다. 4.2% 하락하면서 $17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